저는 대한민국 농기계 제조업 주식회사 대동의 비즈니스 개발 담당자 김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아프리카 농업 비즈니스 협력 사례를 주제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아프리카 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구성과 내용은 발표자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간단한 저희 회사 소개와 성공적인 협력 사례 발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겪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인 대동 코퍼레이션은 1947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기계 제조업체이며 2020년 연결 기준 8억 1,400만 불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1,458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농기계 제조, 판매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사업, 스마트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하베스터, 라이스 트랜스플랜터, UTV, 경운기, 디젤 엔진, 트랜스미션 등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5년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마켓 진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유럽, 캐나다, 중국 등의 범위를 세우고 세계 곳곳에 딜러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카이어티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하나 더 소개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자체 기술력으로 엔진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농기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부품인 차축, 트랜스미션, 유압 시스템 등 주요 부품을 내재화, 즉 수직 계열화하여 퀄리티 컨트롤에 힘쓰며 그 품질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 여러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2020년부터 스마트 정밀 농업 사업을 시작하여 소비자들에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성공적인 아프리카 협력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앙골라 정부, 대한민국 수출입은행, 그리고 글로벌 은행과 협업을 통해 약 1억 불 규모의 앙골라 농업 기계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앙골라 농업 생산성을 높여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앙골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는 첫째, 사용자 환경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농민들의 특성, 토지 상태, 농작물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회사는 특별 TF팀을 구성하여 R&D 전문 인력 등을 파견하고 앙골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확한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첫 번째 단계에서 진행된 사용자 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여 앙골라 정부에서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앙골라 정부 측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최대한 수용하여 프로젝트 스킴을 구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단순한 제품 공급이 아닌 당사의 제품 및 부품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저희 회사에 의지하지 않고 앙골라 농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회사에서는 영업, 부품 매니저, 전문 엔지니어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하여 앙골라에 파견하였고, 현재까지도 앙골라 현지에서 저희가 가진 노하우를 농민들에게 꾸준히 전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앙골라 농업 기계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진행한 과정을 간단히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는 제품 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산한 제품을 앙골라 정부 인사들이 저희 공장에 한국에 방문하여 그들이 구매한 사양에 맞게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저희 공장에서 출하된 제품이 실제 앙골라 현지에 도착한 사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단순한 제품 공급이 아닌 제품 운영 노하우도 전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들은 그와 관련하여 앙골라 현지 엔지니어들에게 제품 실기와 이론 교육을 진행한 사진입니다. 특히 저희는 앙골라 정부 측에서 선별한 핵심 엔지니어들을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저희 회사에서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농기계를 잘 적응해서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실제 앙골라 농촌으로 찾아가 농민들에게 저희 회사에서 생산한 농기계 제품을 시연해 보이며 더 많은 농민들이 대한민국산 농기계를 알게 되고 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세스의 딜레이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경우에 아직까지 뭐 전산화되거나 뭐 페이퍼워크에 의존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뭐 미스 프로세스나 뭐 업무의 지연이 좀 종종 발생하게 되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 부문에 대한 파이낸싱 제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기 아프리카에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저희가 잠재적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고객들은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파이낸싱 방안을 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찾아보니, 일본 같은 경우에 동남아 시장에서 자이카가 메이드 인 재팬, 그러니까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파이낸싱을 제공하고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혹시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현지에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 회사들과 다르게 아프리카 진출이 상대적으로 좀더 늦게 진출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현재 인적이나 뭐 물적 네트워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어떤 뭐 데이터나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게 구축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사에서 저기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